안녕하십니까. 총장 염지호입니다. 입학 60주년을 맞이하여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를 방문하신 58학번 선배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5월 8일인데 58학번이시라 이날로 정하신 건 아닌가 생각하며 선배님들의 여유와 위트에 존경의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자유, 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가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들이 만드신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전통과 고대만의 끈끈한 선후배 간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교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직접 돌아보시니 감회가 많이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우회에 주최하는 포럼에 나가 특강도 하며 인사도 드린 적이 있지만 진작에 학교에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고향 고대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오늘만큼은 60년 전으로 돌아가 안암골에서 나눴던 추억을 되새기고 보고픈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고대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